대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내년에는 자주 만나겠지? 그렇지? 고3 강의 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EBS 강의 많이 보죠? 네, 내년에 본격적으로 만나게 될 텐데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고2 학생, 여러분들 고2 학생을 학교에서 경제를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경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선택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는 문과 자체가 적어요. 근데 선택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착각일까? 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만 경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치, 막 암기할 게 별로 없지 않나? 약간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경제를 좋아하는데 근데 경제는요 암기할 게 없고 좀 이해를 요하고 또 재밌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개념보다 문제가 확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적용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연합 학력평가 보고 그러면 이 문제지를 한 번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제 실력이 확확 올라요. 자, 이번 시험은요 3단원까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1, 2, 3단원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거든. 그래서 단원별로 평가 요소를 한번 보려고 해요. 출제 요소를 보려고 하는데 경제 주체와 객체 생각나요? 한참 됐는데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경제적 유인 그리고 경제의 기본 문제 세 가지 있죠. 3대 기본 문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체제, 시장, 경제, 계획, 경제. 기억나지? 정부의 경제적 역할도 외우고 말고 할 게 아니었어. 자, 1단원 문제에서 가장 여러분이 다시 보고 또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기회비용 문제입니다. 4번 문제였고요. 이 기회비용 문제, 그래서 편의, 그 다음에 기회비용, 특히 여기 기회비용에서 암묵적 비용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순편익을 구하는 거,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고3 문제로 반드시 출제되게 되어 있거든. 두 번째, 2단원입니다. 2단원에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체재와 보완재 관계, 얘가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배웠었는데 막상 문제 적용하자니 헷갈리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균형의 결정,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균형 가격이 아닐 때 가격이 낮을 때는 초과 수요, 가격이 높을 때는 초과 공급.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되지? 그걸 찾는 게 이 문제들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잉여, 사실 고3 문제는 훨씬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 출제된 23번 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일 때, 그 다음에 균형 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때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 개념에서부터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가격 규제 정책, 헷갈리지 마세요.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의미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2단원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진짜. 2단원 오니까 문제가 확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외부효과 뭐죠? 외부효과? 외부 경제랑 외부 불경제 있습니다. 그래프 통해서. 그래서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의 그래프를 통해서 꼭 외부효과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2단원. 3단원입니다. 3단원은 이제 거시경제 파트로 넘어오면서 배울 때는 재밌는데 문제 적용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민경제 균형점의 변화야 총수요 총공급 나오는 거니까 기본 개념이지만 여기서부터 3면 등가의 법칙. 법칙 배울 때는 복잡하지 않았는데 문제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집니다. 명목 GDP, 실질 GDP 아주 중요하죠. 그쵸? 계산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실업의 유형 얘는 기본 문제예요. 근데 고용지표는 꼭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명목 GDP와 실질 GDP에 해당하는 11번, 17번, 14번 문제. 여기 세 문제가 완전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해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싶어도 문제집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러한 모의평가, 학력평가 문제지가 진짜 중요하고 또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학년 수준에서 기본부터 다져서 적용까지 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해설해 드릴게요.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 과목 즐겁게 공부하시고 우리 또 내년에 만나거나 또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잘 봐주세요. 안녕.